액션.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현대사회입니다. 드디어 현대사회는 두 챕터로 나눠서 볼 건데, 첫째는 45년부터 48년까지 분단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있죠? 여기를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하는 내용 부분이고, 또 하나는 48년도 분단정부는 남한이 먼저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남한이 먼저 공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출범을 했고, 북한은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가지고 출범을 해서 이제는 남북국시기처럼, 그러니까 통일신라하고 발해처럼 이제 두 정부 체제로 분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요 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을 우리 해방정국이라고 하죠. 이때는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보이던 때인데, 좌절된 상태고, 그 순서, 요 순서 싸움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적으로 쫙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걸 잘좀 따라오셔야 되고, 394쪽에 8.15 해방과 미소군의 진주,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또 38도선이 어떻게 해서 나뉘어졌는지, 그 배경은 또 뭔지, 분단의 배경이, 어떤 나라가 책임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할 겁니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 해방 직전에, 우리가 민족 해방 운동할 때 40년대 되짚어 보면, 어떤 단체들이 의미가 있었냐면, 일단 정부로서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40년부터 45년까지 충칭에서 여전히 해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무장독립전쟁기죠. 그때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이미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화북조선독립동맹하고 그 예하의 화북조선의용군, 이것도 우리가 배웠고, 공산주의 세력, 김두봉을 주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련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일성 세력, 동북항일연구 교도려, 요것도 있었고, 국내에서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여운형하고 안재홍. 그래서 이렇게 네개 단체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40년대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2차 세계대전이 42년부터 확전돼가지고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는 전쟁 막바지가 되면서 국제정세,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회담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라고 하는 게또 열립니다. 물론 해방되고 나서는 모스크바 삼성회의 이것도 이어지지만, 자 그래서 395쪽에 여기서는 포인트가, 여러분 뭘 공부하시냐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의 순서와 그다음에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 카이로 회담은 또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모스크바 삼성회의는 모두 미국과 영국은 공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만 들어갔느냐, 아니면 소련만 들어갔느냐, 아니면 중국과 소련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냐, 요걸 또 구분하셔야 돼. 자, 어떤 나라는 다 들어간다고요? 미국, 영국은 다 들어간다는 거. 근데 카이로 회담은 43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루스벨트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중국입니다. 미영 중국, 중국의 장제스 여기 들어갔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여기서는 한국 독립을 최초로 보장을 했다는 국제회담, 이게 의미가 있죠. 최초라고 하는 건 43년이고,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은 카이로 회담을 이제 날짜를 11월로 한 책도 있고 12월로 한 책도 있고 그런데, 이 카이로 회담 자체는 11월이고요. 나중에 카이로 선언이 또 11월 27일 날 이루어졌다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 12월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43년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한국 독립을 최초로 보장했으니까 오른쪽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특별조항,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어 놓여있음을 유의해서 앞으로 적절한 차에 따라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언급. 요거 사료로 그대로 내니까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얄타 협정. 이 크림반도 얄타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미국, 영국, 소련. 요세 나라 순회들이 모였어요. 45년 2월 달에.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소련 스탈린.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뭐, 거두들이. 여기서 뭘 언급하냐면 이게 45년 전쟁 막바지죠. 2월이니까 어차피 8월 달에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미국이 얄타 협정에서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카이로 얄타, 카이로
하, 이 얄미운 새끼들, 요건 나름대로 좀 뽀뽀하고 싶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이건 한국 독립과 관련된 회담이니까 요 둘은. 포츠담 회담은 요거는 미영 중소 네 나라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한국 독립을 재확인해 주는 회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요거는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다.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응?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시되, 이 얄타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큰데, 이거는 얄타 협정은요, 미국이 소련한테 뭘 제안하냐면, 야, 소련 니네도 한반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추축국이 어떤 나라냐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쪽발이니까 일본 놈들이니까 그러면 소련 니네도 좀 한반도에 좀 들어와서 일본군 무장해제 좀 시켜라. 야, 가깝잖아 니네는 연해주가 있으니 니네 거니까 여기 소련령이니까 소련.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은 일본 놈하고 직접 전쟁하니까 지금 본토 일본 본토하고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니네 가까우니까 좀 들어와라라고 해서 여기선 미국이 소련한테 참전을 제안합니다. 이제 무장해제 시켜라.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소련이 오케이 해요. 요걸 제안했을 때 소련은 예스 한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게 얄타 협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련이 계속 참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미국이죠. 일본이죠. 일본. 미국. 그래서 야, 니네 좀 여기 들어와서 일본 놈좀 조져 시쳇말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소련이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일본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현재 해가지고 소련이 참전하지 않다가 언제 참전하게 되냐면 소련은 45년도 8월 8일날 출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게 2월 달에 이미 불거져서 참전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원자 폭탄이 성공을 합니다. 실험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래서 일본한테 먼저 선빵을 때리는 거야. 원폭. 45년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한방빵 때리니까 소련은 오, 깜짝 놀랐어. 야, 이거 봐라. 이런 무기가. 이거 작살났네. 그럼 자기네가 출동하지 않아도 일본은 패망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반도에서 이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에서 자기네 동아시아의 극동아시아의 입지가 좀 약해지겠다라고 생각한 소련이 8월 8일 출동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8월 6일 날 원자폭탄 한방 맞고 이건 뭐 작살난 상황인데 얘네들은 안 하고 있다가 8월 8일 날 출동을 해서 두만강 넘어 들어온 것이 8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은 게 8월 9일 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번째 원자 폭탄을 빵 터뜨리는 것이 45년 8월 9일이에요. 나가사키에. 짬뽕 나오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월 9일 날딱 들어오면서 이게 좀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한방딱 먹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항복문서를 쓰는 거예요. 그 항복문서를 쓰고 그 다음 날 8월 15일 날 12시경을 넘어서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일본의 패망 항복을.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전달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건 항복문서를 쓴 것은 8월 14일이다. 쪽발이가.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함경도 지역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일본하고만 관심 있지 한반도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는 총지휘부가 미국 전쟁성 작전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전쟁성 작전국에는 국무성이나 해군성, 육군성 뭐다 망라해가지고 최고 지휘부예요. 그 지휘부에서 야 이거 봐라 야 소련 애들이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한반도에 미군 애들은 아직 안 들어와 있고 그러면 소련 애들이 더 내려오지 못할 방안을 한번 이미 들어왔으니까 방안을 강구하라 해가지고 보니까 대령 둘이 딱 보니까 존 스틸웰 뭐 딘러스크 이 대령 둘이서 지도를 딱 펴놓고 일단
한강 이북에 이 수도 서울 있으니까 서울은 좀 자기네가 좀 가져야 될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도의 위선을 경계로 딱 그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내부에서 결정합니다. 그게 38도입니다. 38도 선을 경계로 그 이북은 소련군이 관장을 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들어와서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고 자기네 결정을 해. 그래놓고 나중 일이지만 해방 이후의 일이지만 미국이 나중에 소련한테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분할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얄타 협정에서 나온 의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진 않을게요. 얄타 협정에서의 논의가 된 거는 아닌데 결국은 이미 들어와 있었어. 소련 얄타 협정 때문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 미국에서 결정한 이런 내용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끊자는 이런 내용을 소련이 수용을 한다고. 그래서 나눠지는 게 언제냐면은 45년도 9월 2일 날 38도선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분단의 배경은 어떤 나라한테 있느냐? 미국한테 있다는 거죠. 38도 선으로 나뉘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책, 지금도 바뀌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얄타 협정에서 38도 선으로 끊자라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얄타 협정에서 한게 아닙니다. 그 뒤에 정확하게 현재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45년도 8월 10일에서 8월 11일 미국 전쟁성 작전국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놓고 소련한테 제안했을 때 소련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게 38도 선으로 끊어졌는데 그때 소련은 당황했어요. 왜? 아씨, 미국이 이렇게 큰 아주 엄청난 무기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것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들어왔는데 이미 그러면 우리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함경도 지역은 자기네가 관할하겠다라고 주장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안하기를 야 니네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은 니네가 관장해라고 하니까 소련은 좋아가지고 당황했어. 오 이게 뭐야 해갖고 당황스러워서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러지 뭐 해가지고 자기는 요 정도만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 엄청난 선물이죠,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령 둘이서 한반도 지도를 딱 펴놓고 위선을 38도선을 경계로 딱 끊자라고 제안한 미국이 바로 분단의 책임이 있다. 요게 그래서 얄타 협정에서 의제는 아니에요. 얄타 협정은 바로 미국이 소련한테 참전을 제안해서 무장 해제시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소련이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까지가 의제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들어왔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8월 10일에서 11일 날, 이건 해방되기 전이죠. 그거는 미국 전쟁성 작전국에서 결정한 이 내용이 소련한테 전해지고 소련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분단이 되게 되는 9월 2일 날 38도선으로 나뉘게 되는 분단의 배경이 됐다는 거지 법적 근거라든가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얄타 협정은 미, 영, 소,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미국이 여기서 제안하기를 소련한테 대일전에 참전을 좀 하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소련이 오케이. 이제 8월 8일부터 출병을 하고 8월 9일 날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문제로 8월 10일에서 11일 날 미국의 전쟁성 작전국에서 결정한 내용 때문에 결국은 해방을 맞이한 뒤에 38도선으로 나뉘게 되는 배경이 됐다. 요거는 배경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분단의 근거는 아니고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분단의 근거는 뭐예요? 분단의 근거는 요거지 뭐. 45년도 8월 10일에서 11일 미국 전쟁성 작전국에서 결정한 내용. 자, 그런 다음에 포츠담 회담. 독일 포츠담에서 45년 7월 달에 미, 영, 중. 그런 다음에 이제 소련 스탈린도 나중에 합류해서 네 나라가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요 순서 잡았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 카이로 독립을 최초로 약속받은 회담이고, 그다음에 포츠담. 요거는 독립을 재확인한 회담이다. 아주 이거 뭐 중학생 때부터 익숙할 겁니다. 자, 그런데 카이로 회담에서요. 일본의 그 루스벨트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냐? 미국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서 미국, 영국, 중국이었는데, 미국은 이때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한국의 독립을 식민지 노예 상태에 있었음을 유의해서 중국은 바로 일본이 망하면 즉각 한국을 독립시키자, 즉각 독립시키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아, 그건 좀 애매한데,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 라고 했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시기에, in due course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서 서로 대립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미국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미 왜 여기서 띵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43년, 42년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한반도를 일본이 망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신탁 통치하려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주제사로 또 정리해놨으니까, 문서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얘네가 신탁 통치가 난 이제 결정이 되는 건지, 그 미국도 책임, 그 미국이 먼저 꺼낸 겁니다. 신탁 통치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42년부터 신탁 통치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문서가 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43년도에 미국은 그걸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카이로 회담에서 신탁 통치하자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조심하고. 여기서는 중국은 즉각 독립한, 미국은 즉각 독립시키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은 신탁 통치하려고 상정하고 있었다. 이미 계획적으로. 그런 다음에 얄타 회담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신탁 통치안이 계속 나옵니다. 또 포츠담 회담에서도 여전히 신탁 통치안이 여전히 주장돼. 누가? 미국이 먼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뭐예요? 최종 결정은 45년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최종안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미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 다음에 넘겨보시면 396쪽에 그 배경 있죠? 사료 38도선 분할 배경.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일본 국왕이라는 놈의 항복 방송 8월 15일날 하고 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이 38도선 획정에 관한 딘 러스크 대령의 진술, 미국에. 요걸 제가 또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오른쪽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디로 넘기시냐면, 쭉 한참 넘기셔서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제 405쪽에 모스크바 삼상 결정하고 자주적 민족 국가 건설 운동 있죠. 이건 쭉 읽어보시고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408쪽 펴세요. 여기에 본격적으로 45년부터 48년까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별표하세요. 여기는 408쪽. 자, 갑니다. 레디. 이 모스크바 삼상 결정과 자주민족 국가 건설 운동 45년 연표상으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연표 안에다가 따로 사건 순서별로 네모로 번호를 매겨 놨어요. 까만 음영 들어간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 그걸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갑니다. 45년도에 왼쪽에는 국제정세와 관련되는 내용을 담아놨고, 오른쪽은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놨는데, 관련해서 번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네모 1번 보세요. 해방을 맞이하고, 8.15 해방을 맞이하고, 일본에 보면 제일 먼저 44년도에 만들어졌던 국내에서 비밀 조직했던 조선 건국 동맹이 바로 해방되는 그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칭되는 겁니다. 정권 인수 작업을 하죠. 요건 체크해야 됩니다. 여운형하고 안재홍이. 그런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여운형, 안재홍이 이렇게 조직을 했지만, 이게 좌익계가 주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운형하고 안재홍은 국내에 있었으니까, 이 해방됐어도 이제 다른 국외에 있었던 세력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해방되는 그날이니까 바로 조금 있다가 9월 6일날 제일 먼저 좌익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공표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공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현 문제 나왔습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해방 공간에서 가장 먼저 공표된 국호인 것이고, 물론 좌익계가 주도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거는 지금
북한 애들의 국호입니다. 48년 9월 9일 날 공포된, 이건 현재 북한 애들의 정식 국호의 개념인 거고, 지금 해방 공간에서는 조선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 인민공화국, 이것도 공무원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아, 9월 6일이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11월 달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언제 들어오느냐? 9월 8일 날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38도선 이북 쪽에서는 북한 애들이 이제 북한 쪽에서는 소련군이 있었으니까 진주하고 있었고, 근데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9월 2일날 38도선으로 획정이 돼 있단 말이죠. 분단이 돼 있으니까, 물론 그때는 철책은 없었지만, 그런데 미군이 9월 8일날 들어오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에 몸담았던 좌익계 세력은 이제 나뉘어가지고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걸 정당을 만들어요. 미 군정에서 이걸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선국민당, 이 안재홍 선생은 이 조선국민당이라고 이제 창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국민당이 됐다가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과 통합이 되는데,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박헌영 등 사회주의 세력이 조선공산당을 또 창당을 하고, 이제는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 획득을 위한 움직임이죠. 그런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이 부르주아 세력 중에 주로 이제 친일파들이 좀 많이 가담하고 소속돼 있었던 한국민주당. 이건 좀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정당의 뿌리는 한국민주당에서 시작이다.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엔. 그래서 김성수라든가 송진우 같은 이 부르주아 친일파 세력이 처음에는 나중에 11월 달에 들어오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했는데, 그때 임정을 지지하겠다라고 자기네가 선언을 했지만 김구 주석이 반대합니다. 저것들 봐라. 야, 저것들은 친일파들 모임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은 또 촉수를 또 누구를 또 이제 가느냐. 나중에 이승만 쪽을 또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국민주당 9월 달에. 그래놓고 아까 조선국민당을 창당했던 안재홍 선생은 국민당이라고 당명을 바꾼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들인데, 나중에 11월 달에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한국독립당과. 그 다음에 이승만은 귀국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지 말고 또 분열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냐?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씨, 확, 응? 그래서 조직하는 것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체를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플러스 한국민주당, 또 국민당 일부, 또 친일파들, 얘네들이 이제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합니다. 명칭상으로. 이게 나중 일이지만 다음에 46년도 2월 8일 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되긴 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요. 46년에 가서 또 언급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운형 같은 진보주의 세력은 조선인민당을 또 창당합니다. 조선인민당. 왜? 인공, 곧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정당으로서 조선인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8번 체크해야 돼. 임시정부 요인들도 들어오는데, 불행하게 돼요. 미국 애들이 뭐라고 하냐.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김구주석이나 김규식 부주석을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들어올 순 없다. 그걸 포기하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야, 미치지.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준비기획까지도 다 하고, 지들이 필요할 땐 그렇게 이용해 먹고, 우리도 그땐 했었지만, 그래놓고 지네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주인인데 그렇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이런 분들이, 임정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국, 개인 자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이미 만들어진 안재홍 선생의 조선국민당과 통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묶으시면 왼쪽으로, 이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라고 하고,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우리 일제강점기에 30년대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최고조가 됐었죠. 고향기에. 그래서 이 둘은 좌익계입니다. 무려 500여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대중단체가 전평과 전농이라고 하는 좌익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8일까지 이런 여러 정치, 사회, 대중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신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상론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 왼쪽에 모스크바 3상 결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돌아버리네. 2번 별표하세요. 45년도 12월 27일 날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이겠지 당연히. 미국, 영국은 다 들어가고 그럼 모스크바에서 하는데 어떤 나라가 들어가겠습니까? 소련이 들어가죠. 소련이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뭘 결정하느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소련 아니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 아닙니다. 그럼 두 가지가 소련 아니 뭐냐? 그럼 한국이 독립됐으니까 임시 조선 민주 정부를 수립해주고 그 민주 정부를 수립할 때는 어떤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민주적인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정부를 세워준다. 그래놓고 이걸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2주일 이내에 미소 간의 군사령부 대표회의를 소집하자. 이두 가지는 묶으세요. 요두 가지는 소련의 제안입니다. 반영돼. 그 다음에 하나는 45년 요 12월 27일 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최고 5개년간 4개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미국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한 70년이나 90년 정도는 신탁통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왜? 우리를 그렇게 아주 저급하게 본 거야. 국가를 세우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요 잡놈들은. 그래놓고 계속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얄타협정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얄타협정 때는 심지어 2, 30년 정도는 그 기간이 있어야 필요할 것이다. 근데 소련은 그걸 다 거부했어요. Why? 짧으면 짧을수록 자기는 좋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태야. 그런 다음에 포츠담회담에서도 또 주장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최고 5개년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5년이 아니죠. 길면 5년 기간으로 최대 상한선을 설정하되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수립 기간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신탁통치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이건 미국 아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은 소련의 안두 개와 미국의 안두 개가 절충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27일이기 때문에 28일부터 이게 뭔 소리야? 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성명이 막 불거지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분단의 배경도 미국 때문이고, 그다음에 신탁통치하자고 제안해가지고 그것도 관철시킨 것도 미국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신탁통치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3번 좌익과 우익이 모두 반탁운동을 전개했어. 처음부터. 우익도 반탁, 그 다음에 좌익도 반탁인데, 나중에, 46년 1월 달 정도부터 되면 좌익계는 지지로 돌아섭니다. 찬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지라고 해야 돼. 그 당시에도 삼상협정을 지지한다고 표현했지, 찬탁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왜곡하는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신탁통치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지, 그거는. 단, 모스크바 삼상 결정 안에 세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여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만 두 개만 관철시키고 신탁통치안을 뺄 수는 없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현실적이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물론 신탁통치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 문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운동을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냐. 아 그러면 세계 강대국 네개 나라가 보장하는 선이라면 더군다나 최장 길어야 5년이라면 그러면 임시 정부를 빨리 수립하는 것에 방점을 두자. 응? 거기 세개안 중에 포인트는 정부 수립한다는 것과 신탁통치 5개년 최대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방점을 정부 수립을 하고 그러면 신탁통치 기간도 1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늦으면 5년이 될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방점을 두자라고 해서 정부 수립 안에 방점을 둔 것이고 우익은 계속 감정적으로 반탁운동 쪽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해방 공간에서 척결해야 되는 문제는 해방 공간에서의 과제는 민족사적 과제는 이 민족주의 세력 대 민족주의 세력하고 반민족주의 세력과의 대립이어야 돼요. 얘네들을 척결해야지, 그치? 반민족 친일 세력. 얘네들을 척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민족 해방을 강조하는 얘네들 민족 해방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분파가 된 거죠. 뭘로? 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좀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세력하고
사회주의 세력은 중간이라고 합시다. 공산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좀 나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반민족 친일 세력은 민족 해방을 반대했단 말이죠. 그죠? 해방 반대. 해방을 반대하고 일제강점기가 지속되기를 원했던 세력이니까. 그런데 이 내부에서 이런 노선 갈등이 워낙에 생기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끼리 나뉘다 보니까 이걸 청산하지 못해요. 결국 이제 얘네를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좌익이라 그래. 좌익. 극좌라고 하죠. 극좌. 그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좌익은 좌익인데 중도 좌파라 그래. 중도 좌파. 자본주의 세력. 자본주의. 이거 우익이라고 합니다. 우익. 근데 우익 내부에서도 이제 이걸 뭐 중도 우파하고 극우파로 또 나뉘는데 자본주의를 자부추구하되 우익 내부에서도 중도 우파가 있어요. 중도 우파.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피상적이긴 한데 자본주의를 수용하되 민족의 어떤 그 정통성 이런 걸좀 세우자. 그리고 이제 돈을 좋은 데 쓰자. 뭐 이런 개념이지 말하자면 이건 중소 자본가 또는 노동자 농민 쪽 이런 쪽의 분별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여기서도 그걸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극우가 또 문제가 돼요. 극우. 극우.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도 좌익도 극좌, 중도 좌파, 우익도 중도 우파, 극우 쪽으로 나뉘는데 그런데 여기 이승만이 이쪽이라고. 이승만. 또 김구도 마찬가지로 이쪽이었지만 김구 선생은 나중에 이승만하고 또 갈라서죠. 그런데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럼 누구를 믿겠어요? 얘네를 민다고? 이승만의 후견이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해방을 반대했던 애들, 얘들 친일파들은 자본가 계급이거든. 자본가 계급, 자본가.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치 자금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했기 때문에 우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라고 봐야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세상 또 내부적으로도 그래요. 이승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가 사실은 우익이 아니다. 정통 우익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의 자존과 자주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우익이에요. 외세를 배척하는 거. 이게 바로 우익이야. 보수라고 하는 게 원래 지키고 유지한다, 보호하고 이런 개념인데 전통 가치를 얘네들은 전통 가치를 지키자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주 수구 꼴통인 거지. 나라 팔아쳐먹은 애들이니까. 근데 이승만하고 싹 붙으면서 마치 지네가 우익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익은 정통 우익은 우리의 자주 전통을 지키자는 것 이게 우익입니다. 근데 친일 세력은 전통과 자주권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쳐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우익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수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매판 수구 세력이라고 그래야 돼. 민족 자본을 팔아쳐먹는 수구 세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국정난에다가 자기 스스로 친필로 저편이라고 그렇게 쓴 사람이 이승만일 정도로 골 때리는 애다. 이걸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정하고 있는 인간들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의 칼로 단도를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자, 해서 처음에는 반탁운동. 좌익도 반탁, 우익도 반탁이었는데 우익은 반탁을 반공산주의, 반소련으로 몰고 갑니다. 더 확대시켜가지고. 야, 골 때리지? 그래서 4번 봐요. 우익은 한국민주당하고 이승만 계열인데 반탁운동을 반공산주의, 반소련운동으로 몰고 가. 특히 얘네들은 신탁통치안을 주장한 것은 소련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익은 12월 29일 날 물론 여기 일부 좌익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해. 여기는 김구, 이승만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틀이다가 그런데 좌익은 반탁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46년 1월 달에 지지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게 지금 2월 14일 날 우익 단독으로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요. 좌익을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좌익도 38선 이남의 한반도 내부에서 지금 남한에서는 열받겠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아니 2월 15일 날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상간으로 우익은 우익 중심으로, 좌익은 좌익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3.1운동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 때 기념식을 민족적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정도로 분열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좌익과 우익으로 크게 분열하게 되는 배경도 뭐 때문에? 아,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문에 결국은 분열되었다. 신탁통치 문제 가지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5번 밑으로 갑니다. 46년이 되면요.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임시정부 요인들 주도로 개최를 해. 요게 국민회의로 또,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국민회, 이게 좀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 남조선 대한국민,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 2월 14일. 자, 동그라미. 이게 우익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성을 띈다 해가지고 25명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인명도 동그라미 해야 돼. 몇 명인지.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김규식 선생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이 내부에서 또 분열합니다. 임정계열하고 이승만 계열하고 서로 분열해요. 갈라섭니다. 그래놓고 6번 김구 이승만도 이제 김구 선생과 이승만이 2월 8일 날 대한 독립촉성 국민회라고 하는 이제 결성체를 이제 만들기는 해요. 다 신탁통치 반대를 위해서 여기에 김구 선생도 좀 들어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7번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더라. 왜? 이미 하루 전날 2월 14일 날 우익 단독으로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이라고 25명을 독자적으로 선출하고 했기 때문에 좌익도 좌익 노선으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고 해서 결성을 하더라. 이런 가운데 왼쪽으로 가세요. 8번. 46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개최됩니다. 근데 이거 협상 대상 문제 가지고 결렬돼요. 협상 대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련은 그러면 이렇게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탁운동을 주장하는 애들은 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미국하고요. 소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로 신탁통치를 주장을 했고, 이게 삼상 결정안에 반영돼가지고 소련은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이론이 없었어. 그러면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친미 세력이었던 우익은 오히려 미국의 노선과 정반대로 반탁을 주장합니다. 아, 반탁. 반탁운동을 주장하고 전개했고, 반면에 소련의 지원을 얻고 있는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이었는데 뭘로 돌아섰어요?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삼상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걸로 돌아섰잖아, 1월 달에. 그러면 소련도 지지해, 미국은 신탁통치 주장해. 그러면 얘네는 걸림돌이 없어요. 근데 우익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지지하고 있는 우익 세력은 딱 보니까 처음에 반탁운동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반공산주의, 어휴, 반소, 반공반소를 주장해. 이러다 보니까 걸림돌이 된 거죠. 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얘네가 계속 삼상결정안에 대해서 반탁운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소련한테, 야, 니네 때문에 이게 신탁통치안이 결정된 거야, 얘네가 주장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스탈린은 확 빡돌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회의록까지 오픈합니다. 이건 미국이 제안한 거다 해도 안 믿어요. 우익이 저건 뻥이다 해가지고 안 믿어. 그래서 스탈린이 회의록까지 공개했었는데, 그럼 이제 딜레마가 된건 뭐냐? 얘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수립하는데 소련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반탁 운동을 주장하는 단체, 곧 우익 세력은 빼고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한 거야, 소련은. 얘들은 상관없고. 미국의 주장에 또 동조하고 있고. 좌익이. 근데 미국은 뭐라고 하냐? 아이, 표현의 자유가 있지. 반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럼 안 되지 않느냐? 얘는 협상 대상으로 빼고 해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냥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반대해도 상관없다. 그럼 어쩌라고? 그럼 네가 설득해. 설득이 안 돼. 미국 우익을 반탁운동 계속 전개하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야 좌익도 빼자라 그래. 미국은. Why? 왜 빼니? 지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알았어. 그대로 해. 라고 했는데 얘들 빼제. 아무 죄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지들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제. 왜? 얘들을 뺄 것 같으면 얘들을 뺀다. 감정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협상 대상 문제 가지고 결렬되는데 결국은 여러분요 겉으로만 보면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반탁운동단체도 인정하자라고 했다. 그러면 소련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마치 소련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단체라고 아는 걸로 보고 미국은 자유를 강조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맞불을 놓은 거야 미국이. 자기네가 설득이 안 되니까 문제없는 지지하고 있는 자기네 주장에 지지하고 있는 좌익 세력도 빼겠다라고 해서 협상 대상 문제 가지고 결렬된 거야. 이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러면 야 분단의 배경도 38도선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미국 때문이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 결정하자고 주장한 것도 미국이고 그런 다음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시킨 것도 미국 때문이고 그지? 사실이. 이게 사실이에요. 미국이야. 자,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반대하면 공산주의 빨갱이가 아니고 미국이 이런 우리 아픔의 현실에 요소요소에 다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빡도는 거야. 역사를 하면 할수록. 자, 그래서 제1차 미소 공동연의 협상 대상 문제 가지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결렬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9번으로 가야죠. 이게 5월 달에 결렬됐는데 끝났는데 제1차 미소 공동연회가 6월 3일 날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그렇다면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른바 정읍 발언이라고 그래.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승만이가 얘기합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발언, 정읍 발언이야. 이승만. 자, 골 때리네, 그지? 예, 9번. 그런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10번. 이제 우익도 둘로 나뉜다 그랬죠. 극우파, 이승만 플러스 친일파. 얘네들은 미 군정과 결탁해서 또 단독 정부 수립 노선 쪽으로 가고 있고, 중도우파, 김규식, 안재홍, 김병로, 요 세력이 또 아주 의미가 있어요. 좌익도 둘로 나뉩니다. 극좌와 중도좌파. 극좌파는 남한 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던 박헌영, 얘네들은 북한하고 그 다음에 소련에 또 등을 업고 얘네도 결국은 단독정부 수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좌파 여운형과 우리 사회경제사학의 거두 백남문 선생. 그러니까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둘이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두 세력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분단돼서는 안 된다. 단독 정부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중도 우파는 좌우가 합작하기 위한 팔 원칙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중도 좌파는 좌우 합작을 위한 오 원칙을 만들어서 제안하는데 칠 원칙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좌우 합작 위원회 및 칠 원칙 발표예요. 자 별표 좌우 합작 위원회 46년 7월부터 47년 7월까지가 사실 의미가 있는데. 좌우합작 운동이라 그래 요거를. 그래서 이 좌우합작 7원칙 속에는 뭐가 있냐.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뭘 나오냐. 중도 좌파가 뭐 8원칙 중도 우파가 5원칙 이렇게 제안했다 이러면 안 돼요. 중도 우파는 8원칙 중도 좌파는 5원칙을 주장했는데 그중에 이제 7원칙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오케이 좌우합작. 자 그걸 조심하시고 그래서 7원칙의 내용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지금 2조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루빨리 개최하라 속히 하라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하고 주요 산업은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제 실시한다.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요거는 좀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의가 된 내용이 뭐냐? 토지 개혁 문제에 있어서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 얘네가 좌우 합작 위원회를 만드는 이분들이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여기서 이제 7원칙이 10월 달에 나와요. 이게 46년도 1946년도 7월부터 1947년도 7월 여운형이 해화동 로타리에서 총으로 저격당해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뒤에 여기서 이제 7원칙에서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분배에 대해서는 예컨대 중도 좌파는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했어. 분배. 반면에 중도 우파는 유상으로 돈 주고 국가가 사서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런 주장이었는데, 주장. 입장이. 근데 이제 나중에 뭘로 통합이 되냐, 합의가 되냐면, 유상으로 매입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지주의 땅을 돈이 없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자. 요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주장 결과, 유상으로 매입해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하자. 요게 합의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좌우합작 위원회에서는 요것이 결정됐다라는 거 하고, 친일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친일청산. 청산에 대해서는 중도 좌파는 바로 청산하자. 중도 우파는 요거는 좀 관망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중도 좌파는 청산하고 극좌는 완전 청산하자는 입장이고 요거는 나중에 어떤 입 벗기고 청산을 좀 일단 유보하자. 그런 다음에 뭘로 합의가 되냐면 지금 여기서는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정부 수립한 다음에 따로 입법 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자. 이게 좀 유보시켰어요. 안 하자는 건 아니고 나중에 따로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를 차단하고 친일파를 차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미 군정은 어떤 입장이에요? 처음엔 지지. 처음엔 지지했는데 나중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시 철회를 하고 우익을 지지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승만 계열을.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 지금 처음에 지지했을 때는 11번 밑에 미군정의 어떤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이걸 구성하게 해가지고 미군정의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과도 입법 기구가 돼요. 이건 이 좌우합작위원회 요인들을 이제 처음에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후원해가지고 46년 12월 달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구성하는데 총 9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선 45명, 관선 45명, 이래가지고, 90명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의장은 김규식 선생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47년도에 이제 12번.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47년 5월부터 7월까지 덕수궁에서 또 열립니다. 이때도 냉전 구도 때문에 결렬되는데 아휴 이런 냉전, 이 콜드워라고 하는 이념 분쟁 이걸 냉전이라고 하죠. 그것도 미국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 때문에 결렬되는 겁니다.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그럼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 자, 유럽에서 그리스 같은 아주 재정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다 겁나게 지원을 해가지고 공산화되는 걸 막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트루먼 선언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외교 정책상. 그러니까 소련은 기분 나쁘겠죠. 아니
제3의 나라가 공산화를 추구하든 아니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든 그 니네가 왜 개입하니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 간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3월 달에 트루먼 독트린 발표가 됩니다. 5월 달에 미소 공동인의 2차가 열리는데 그럼 3월 달에 트루먼이 딱 그렇게 소련 한방 빵 먹이니까 그럼 소련 기분 나쁜 상태에서 5월 달에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덕수궁에서 모인 거야. 결렬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도 미국 때문이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것도 미국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게 사실이다. 또 트루먼 독트린 때문에 결렬되고 맙니다. 이래서 계속 한국은 지금 정부 수립은 요원한 것 같고 지금 환장하는 노릇이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계속 결렬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왜 열리는 겁니까? 본질은 목적이 뭐야? 한국의 조선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해 주고 그다음에 신탁 통치 기간을 이제 정해 놨기 때문에 5년 상한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부터 계속 안 껴지니까 결렬되고 미국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9월 달에 47년 9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에 자 13번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유엔 총회가 열려 가지고 여기서 뭐가 결정되느냐? 그렇다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38도선 이북과 이남으로 보내가지고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총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의 총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 선거를 거쳐서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해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요.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 군대는 38도 이북과 이남에서 다 철수하기로 한다. 한반도에서. 이게 결정됐어요. 여기서 합의가 된 거야.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사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주자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인구 비례가 포인트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인구의 비율이 지금 38도선 이나 이북과 이남 중에 어디가 인구가 더 많으냐. 해방되면서 지금 10월 달에 김일성은 소련군하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38도선이죠. 북남이야. 북한은 바로 친일청산 들어갑니다. 친일청산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토지개혁 들어갑니다. 토지개혁. 토지개혁이 언제부터냐.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린민위원회라고 하는 북한의 사실상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상분배 무상무수로 오정보 상한선으로 토지개혁 들어갑니다. 일제시기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었던 친일파가 가지고 있던 토지 일단 국가가 다 몰수하고 여기서부터 토지개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남한에서는 지금 전혀 미 군정이 다 토지를 다 관장하고 있고 거대 지주가 돼버렸는데 북한의 지주계급은 그 체제를 반대하면서 대거 내려와 아니더라도 일단 남북 중에 어디가 인구가 많겠어요. 남한이 더 많죠. 한양을 수도로 일단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었고 전라충청 경상도가 이미 조선시대부터도 인구가 더 많았고 그런데 대거 또 이제 해방 공간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인구는 남한 5천만 플러스 알파 북한 한 2500에서 270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대충 2대1이라고 보면 그죠? 2대1 이렇게 본다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하자면 국회의원의 쪽수는 누가 많아요? 남한이 많죠. 두 배로 많죠. 그러면 북한에서 이걸 받아먹겠습니까? 안 받아먹겠죠. 또 인구 비례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정치적인 협상과 타결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결정하니까 북한의 지역을 거부합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게 또 공전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이제 거부하고 소련도 그러니까 오른쪽 11번 14번 참 14번 김규식 선생은 야 이거 미국 믿었다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해가지고 왜 계속 미국 때문에 좌절되고 결렬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민족 자주 연맹이라는 걸 결성해. 또 미국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직후에 좌우 합작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정부 수립의 어떤 계획 노선을 바꿉니다. 해가지고 김규식 선생도 이제는 아 미국을 믿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족 자주 연맹을 결성하고요. 47년 12월 20일 날 바로 이틀 있다가 김구 선생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12월 22일 날
자, 그런 다음에 15번까지 했으면 밑으로 가세요. 16번. 분단 정부 수립 반대 투쟁이라고 한거 있죠? 일단 16번에 김구 선생은 뭐라고 48년도에 제안을 하냐면, 이미 북한은 48년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연단의 방북을 거부한 상태고, 미국은 이것 때문에 다시 남한만 그럼 단독 총선시키자 라고 유엔에다가 또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구 선생은 이 와중에 16번 미소 양구는 철수하고 그 후에 남북 협상을 통해서 정치 협상을 통해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1월 달에 26일 날 했던 것이고, 17번 밑에 김구 김규식 선생은 또 연합해가지고 유엔 한국 임시연단도 서울에 와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남북 협상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건 획기적인 방안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 유엔 한국 임시연단 남북 협상 방안을 제시했어. 2월 6일 날. 그래놓고 김구 선생 자 18번 요건 별표하세요. 뭐라고 하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울면서 알림이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처음으로 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이때 처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47년도 12월 22일 날 이미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고. 요건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죠. 18번. 나는 지금 70이 넘은 노구에 정치적으로 권력을 탐하겠느냐? 권력으로 체력을 탐하겠느냐? 이 나이에 나는 오직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난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 수립하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게 바로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에요. 이게 2월 10일 날짜 동그라미 하세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유엔 소총회의 결의안 때문에 반대 성명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소총안 결의안은 곧 남한 단독 총선을 실시한다는 결의안은 2월 26일이에요. 그 전에 이미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알았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명심해야 돼. 순서 싸움이야. 자, 18번. 요거 다음에 바로 19번 왼쪽으로 가세요. 유엔 소총회의 결의안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올리지 왜 유엔 소총회에다가 유엔 총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느냐?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는요 만장일치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거부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유엔 총회라든가 유엔 소총회는 다수결이야. 만장일치가 아니야. 그래서 다 미국 편이 많으니까 다수결에 올리게 해서 결정되는 유엔 총회라든가 유엔 소총회 쪽에다가 상정하는 거야. 그게 미국은 유리하지.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 또 상정을 합니다. 여기에 소련은 참여하지도 않아요. 왜? 다수결이니까 어차피 자기네 판은 졌고. 그래서 유엔 소총회의 결의안이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안이 결의가 되고, 여기서 그러면 수정안을 거쳐서 5월 10날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5월 10날 남한 단독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자, 그런 다음에 이게 19번. 그 전에 18번이 먼저 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20번. 김구 김규식 선생은 3월달이 되면, 48년 3월달에 북한에다가 먼저 제안을 해. 남북 협상하기로. 곧 정식 명칭은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3월 8일이에요. 그런데 북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 대답이 없어. 애들이 3월 8일인데 제안했는데 야 싫어 오케이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얘기가 없어. 이거 뭐니 애들. 근데 3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은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아, 김규 선생이 남북 정치 지도자 간의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이걸 더 확대시켜요. 확대시켜서 3월 25일 날 역으로 남한 인사들에게 남북 정치 지도자만 하지 말고 여러 대중단체, 사회단체 다 대표들 더큰 폭으로 하자. 이렇게 역 제안합니다. 이게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가자오. 이렇게 이제 3월 25일 날 역으로 제안 또큰 폭으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놓고 야 이거 분단 정부가 될것 같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항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주도 4월 3일 날 이제 거기에 나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민중들은 누가 분단되는 거를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다 반대하는 게 당연 지사지요. 근데 그 반대론 입장이 이제 남한 내부에도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북한은 거의 우익은 다 대거 남쪽으로 내려온 상태니까 좌익만 이제 있었던 상태고, 그런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고 그런 시민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걸 탄압을 하는데, 그 탄압한 미 군정청 하에 경무청장이 누구였느냐? 경무부장. 경무부장이 그게 바로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사람. 그 사람이 미 군정청 내부의 경무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이제 강경하게 진압을 지시해가지고 거기에 제주도민들이 아니 자유롭게 나는 분단정부 반대한다 라고 데모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으로 쏴가지고 더군다나 북한에서 내려온 이 아주 그 조폭들이 있어. 서북지역에 조폭들 걔네들 투입해가지고 겁나게 죽여요. 거기에 이제 좌익들이 선동했다 이런, 물론 좌익도 없진 않죠. 하지만 대부분이 죽이고 보니까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중들이에요. 그냥 노인네, 아동, 부녀자, 뭔 죄야? 그걸 반대할 수도 있죠. 또 그렇다고 총으로 죽일 일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걸 다 좌익이 선동했다라는 명분, 이런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무려 3만여 명을 죽입니다. 이게 제주 4.3 항쟁 시작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4.3 항쟁이 시작됐고, 그래놓고 북한은 4월 19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개최될 것이니까 남한의 인사들도 참여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아 이거 김구 선생은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 타이밍 놓친 것 같다,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어, 분단될 수는 없으니까 해가지고 갑니다. 4월 19일날 당일날 가셔요. 김규식 선생은 가만히 보면 환장하겠지, 똑같은 입장이니까. 야 이거 가자니 걔네들이 먼저 주도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용당할 것 같고, 안 가자니 이건 분단이 기정사실이고 가자 해가지고 가요. 21일 날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 이승만 및 한국민주당 단 한 명도 가지 않습니다. 알았지? 이승만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4월 19일 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제는 열어 이런 뜻이야, 여기서 개최가 돼. 그래놓고 26일까지 남북한 56개 정당사회단체 695명이 여기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뭐 결정된 건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렬되다 보니까 연석회를 가졌어도 4인 회담, 크게 보면 이제 김씨 4명에서 4김 회담이라고도 합니다. 4인 회담이 또 열려요.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김 회담이 열립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4월 26일 날 열렸는데 또 결렬돼. 소득가 없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로 15인들이 모여요. 여기서는 4월 30일까지 회의가 열렸는데 공동성명은 발표가 됩니다. 한반도에서 미소군은 철수하고 즉시 전조선 정치 집회를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조선을 위한 입법기관을 선거하고 남한 단독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 자, 요건 포인트. 요게 공동성명이 일단 발표가 됐다는 거. 힘은 없지만 그래놓고 소득 없이 이걸 포괄적으로 동그라미 1, 2, 3번을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협상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정식 명칭은 이제 1, 2, 3번이고 그래서 23번까지 우리가 했다면, 자 이래놓고 김구, 김규식 선생은 소득 없이 그냥 내려옵니다. 남한 내 다른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도 그냥 내려와요. 자 내려온 다음에 50 총선거가 남한 단독으로 실시가 되는데, 자 이 50 총선은 자 24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제도이기는 합니다. 보통선거가 실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50 총선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1948년도 이 50 총선의 내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제도입니다. 이거 실시. 요거라는 의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죠. 국회의원 뽑는 거.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거권자는 만 21세 이상 남녀. 어? 피선거권자. 그냥 내가 어떤 대표로 어떤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거는 만 25세 이상. 그럼 이제 당선될 수 있는 입후보할 수 있는 이제 국회의원의 이런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몇 명을 뽑은 것이냐? 아하, 몇 명을? 원래 비율이 북한의 의석수는 북한 의석수 의석수 100석이에요. 인구 비례가 2대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남한 의석수는 뭐냐? 남한 의석수는 200석. 그래서 총 300석인데 예? 총 300석입니다. 근데 300석 중에서 북한은 지금 실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공석 미실시. 그러니까 남한 의석수 중에서 200석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남한 의석수는 200석인데 그 중에서 제주도는 사사망쟁이 지금 진행되고 막 전개가 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진압하고 투입하고 했던 부분 때문에 제주도 의석수를 뺍니다. 알았죠? 의석 중에서. 제주도 지역구, 제주도 의석 2석을 제외. 제주도는 그래서 실시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실시하는데 사사망쟁 와중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제외하고 198석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을 선출한 거야. 자, 요거 제주도는 제외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198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헌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헌법을 제정하는 초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기는 2년입니다. 아하, 임기는 2년으로 임기 2년으로. 왜?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이 국회의원 임기도 4년으로 똑같이 하면 그러면 중간 평가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은 국회의원도 똑같이 4년이면 이게 다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 거니까 중간 평가가 안 되고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안 되죠. 그래서 초대 국회는 2년 임기로 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4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초대 국회는 2년 임기입니다. 알았죠? 2년 임기. 이 50 총선에 대해서 김규식 선생의 입장이 어떠냐. 이승만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찬성 참여입니다. 반면에 김규 선생은 반대. 불참하셨어요. 불참. 김규식 선생의 입장은 뭐냐. 이거 조심하세요. 불반대입니다. 불반대. 이거 무슨 뜻이야 불반대가. 야, 북한 갔더니 걔네도 단독정부 쪽이고 남한도 대세를 굽힐 수 없고 내가 바꿀 수도 없으니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 그러나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면 반대하지는 않음. 지는 않음. 요건 표현이 다르죠. 그죠? 나는 찬성. 이것이 아니고 나는 반대하지는 않음. 조건부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나 대세가 그렇다면 굳이 나를 따르는 정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요거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불반대 입장이라 그래야 돼. 찬성 no, 반대 no, 불반대, 반대하지는 않음. 이런 제한적인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놓고 남한 단독 총선거가 열린 겁니다. 이게 50 총선이에요. 저런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 그래놓고 25번 밑에 대통령제를 토대로 하는 정치체제 정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해서 부통령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에서 이제 재원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래서 간선으로 뽑힌 거죠. 그때 안타까운 부분이 이 김규 선생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김규식 선생도 불참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겠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는요 최선이 가장 좋지만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파가 완전히 뭐 싸그리 없어졌을 때가 최선 아니겠어요?
최소는 혁명이지. 그지? 혁명. 그것이 안 될 때는 차선이 필요해. 정치는 반대파가 있다면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차선. 또는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 될 때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이승만은 친일파하고 결탁을 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면 친일파들이 장악하는 것이 최악이라면 그것을 막으려면 결국은 차악이라도 택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내가 나만 깨끗하겠다라고 고고하게 그래서 분단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 대통령 후보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런 다음에 다시 협상할 수 있어요. 북한하고 이제는 주도권 잡고 다시 할 수 있고 한번 했었으니까. 또 하나는 친일파 청산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못한 결과 결국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49년 6월 달에 바로 48년 분단정부 출범하고 49년 6월 달에 정적에 의해서 결국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똑같은 현실을 현대사회에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노무현 정권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의 어떤 이 치욕적인 수사 정치적인 타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적을 죽이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내몰게 된 거지. 나의 평가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평가지.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작 죽어야 할 놈은 안 죽고 내가 보기엔 자, 그래서 정치라는 게 아주 그래서 김규 선생 우리가 이제 뭐라고 평가하느냐? 감성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김규 선생이 실기를 두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제 기회를 저때 한번 놓쳤다. 저때. 예. 그래 놓고 또 한 번은 좌우 합작 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못 했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때 또 한 번 했었어야 되다만 50총선 때 그렇다면 그거라도 깨끗이 했어야 된다면 재협상을 하려면 그리고 재헌국회 당시에 요 재헌국회 50총선 이때 어느 세력이 많이 됐느냐 무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됩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 많이 된 게 아니에요. 무소속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이 됐다고 과반수 이상이 무소속이야. 그러면 김규 선생이 거기에 참여했고 김규식 선생과 연합해가지고 했다면 임시정부의 프리미엄도 있고 주석하고 부주석이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재협상하거나 친일파 청산하고 토지분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 정적에 의해서 제거된 그런 불은 아주 불행을 겪게 된다. 개인의 불행이요 우리 역사의 불행이요 민족의 불행입니다. 그것이 그래놓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먼저 출범을 했고요. 북한은요. 48년 9월 9일 날 출범합니다. 정식 국호는 뭐다고? 걔네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정식 국호인데 걔네들 짱구 굴린 거야. 왜? 분단의 책임이. 지들은 먼저 지들도 단독정부 수립 쪽으로 다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해 왔으면서 공포를 늦게 한 이유는 뭐냐? 먼저 해놓고 그거는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기 위한 이 잔머리죠. 걔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걔네도 자 해서 정부 수립이 이제 분단 정부 수립이 8월 달에 남한이 먼저 북한이 나중이다. 그래놓고 이제 왼쪽 26번 유엔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결의하기를 48년 12월 12일 날 뭐라고 결정하느냐면 이렇게 결정합니다. 38도선 이남에서 38도선 이남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 정치체만 대한민국만 정식 정부로 승인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부로 합법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던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 38도선 이남이야. 이남에서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얘기지. 38도선 이북에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뭐 우리나라가 영토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주변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불행하게도 유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엔.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 전쟁 이후에 군사 분계선은 조금 달라요. 오른쪽은 38도선 넘어가 있어. 동해안 쪽은 여기 좀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가서 고조선이라고 건국하면, 정부 수립을 선언하면,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합법이야. 물론 대한민국이 가만두진 않겠지. 그지? 대한민국이 이건 뭐 빨갱이 해가지고 이제 처벌하겠지만, 그러면 유엔에서 사실은 구해줘야죠. 그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유엔에서, 왜? 유엔에 따르면 38도선 넘어가서 정부 수립했는데 그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총회에서는 38도선 이남에서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면 안 돼요. 한반도에서가 아닙니다. 38도선 이남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점. 이게 분단 또 45년부터 48년까지의 사건 순서구나. 그래서 요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국제 정세와 이걸 작용 반작용으로 연결하면서 보셔야 돼. 아셨죠?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신탁통치 문제 사료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 좀 어디 좀 볼 건가 확인한 다음에 또 이제 48년도 이후에 전개됐던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 그리고 이제 정권별로 현대사에 또 이어서 2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갑니다.